할 수 있어. 아 이게 다 했는데 아 이거 복해졌다. 이러지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철인 왕후에서 영평군 역할을 맡은 유민규라고 합니다. 국가사관에서 다운된 게임이죠. 네, 저거 나무 위키에서 다운 거지? 기회는? 기회는 딱 한 번. 한 번? 두 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네, 그럼 두 번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우. 시작. 영평군은 1872년과 1882년에 판종 정경이 되었으며 1880년에 판의금부사 이듬해 판동령 부사를 역임했다. 1890년에 반국정도감... 어? 빈이야? 아, 다 좀 짧다. 빨리 다시 해보자, 지금 빨리. 할 수 있어. 다음 준비, 시작! 영평군은 1870년과 1882년에 판종정경이 되었으며 1880년에 판의금부사 이듬해 판동령 부사를 역임했다. 1890년에 빈전국장도감 개명서사관이 되었고 1894년 영종정부사, 1895년 영돈령원사를 지냈다. 이듬해 국내부 특진관, 칩임관 1등이 되었다. 그리고 1899년 인조대왕 추상존호도감 전문서사관, 1901년 문조익 황제 상호도감 옥보전문서사관으로 일했다. 시호는 효정이다. 1909년 부인 김씨는 서봉장을 인정절에서 아유 이거 이거 다 했는데 아 이거 야 나 다 했는데 진짜 와 할 수 있어. 만약에 이건 실패할 수 있으면 되게 독해졌다. 아, 이러지 않았는데. 준비 시작. 영평군은 1872년과 1882년에 판종 정경이 되었으며 1880년에 판의금부사 이듬해 판동령 부사를 역임했다. 1890년에 빈정국장 도감 개명서사관이 되었고 1894년 영종정부사 1895년 영돈령원사 를 지냈다. 이듬해 국내부 특진관 책임관 1등이 되었다. 그리고 1899년 인조대왕 추상존호도감 전문서사관, 1901년 문조익 황제 상호도감 옥보전문서사관으로 일했다. 시호는 효정이다. 1909년 부인 김씨는 서봉장을 인정전에서 황후로부터 받았다. 5초나 남았습니다. 5초밖에 안 남았어?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약속드린 대로 야 진짜 어려워.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지 또? 아 이거 또 뭐야 또? 이거 뭐야?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와 축하합니다. 이거 뭐 뭐야? 이거 있으면 뭐가 좋은 건데? 스포일러에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는. 아 뭐야? 아, 벌칙은 뭐였어? 아 뭐야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미션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오늘 새삼 느끼네요. 그리고 저희 철인 왕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 영평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야 40초 하나 힘들겠다 저거. 그리고 틀리시면 처음으로 돌아가시죠. 시뮬레이션 해봤어? 저희 다 40초 안에 했어요. 아씨 그래?